시청자견의 정재형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청춘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교실에 여러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똑똑 스르륵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출석 부를게요. 이상은 네 윤승현 네 여러분 사막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바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이 교실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어? 왜요? 바로 그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뭐야? 그대들 오늘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일어나? 이것들이 이거 야 여기가 여관 아니야? 여관 아니야? 야 잘 거면 여관비를 가지고 와 알겠지? 어? 말도 안 해. 니네 사막이 왜 아름다운지 알아? 오아시스 오아시스, 오아시스. 니들이 없으니까 니들이 없으니까 뭐야? 니네 이 교실은 왜 아름다운지 알아? 아 왜요? 내가 있잖아 어? 어이가 없어 야 졸지 말고 공부야 예. 알겠지? 예. 이것들이 이거 선생님 출석 안 불렀는데요? 윤승현이 예 너 왔으면 다 온 거요 아 시청자 견을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황순원의 소나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선생님 아 너무 더워요 선생님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둘 당장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 나오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제일 시원한 곳이에요 바람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아, 야 님비 현상이 뭐여 나딘 마이 백야드 어? 우리 집 뒤뜰에 선생님 아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더워요 아. 야 더우니까 여름이요 어? 추우면 겨울이요 아니 누가 불러 저걸 야 아유. 핀핀은 뭐요? Please in my front 아니 선생님 덥다니까요 진짜 아 더워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시원이야 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면 모시겠습니다 야 상은 오늘 점심 뭐 나올까? 글쎄 불고기? 여러분 식사하러 가요? 예 네, 선생님 맛있게 먹어요? 네 어 잠깐 이거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디저트 과일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아 왜 안 깨워가지고 늦게 가겠네 야 윤승현이 예 밥 먹었어? 아 지금 가려고 늦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밥 먹을 때만 1등이지 저거 아유 야 밥 먹으러 가자 뭐요 뭐요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왜요 왜요는 1번 담요가 왜요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승현아 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검사만 틀어 가자 선생님 저희 청소 다 했습니다 검사해 주세요 우리 사이에 검사가 필요할까요? 오늘도 수고했고 이제 뒷동산에 가서 실컷 뛰어놀으렴 선생님! 아, 마무리 해볼까? 빗자루야 부탁해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상은 나의 검을 받아라 내가 네 검을 왜 받아 아. 야 대충 큰 것만 주소 그냥 아. 야 맞다 맞다 우리 빨리 가야 돼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알아? 경험치 두 배 이벤트니 깨! 오, 두 배다 선생님 제가 청소 다 했습니다 확실해? 아 완벽하죠 니네 내가 가서 검사하고 한 시간 더 할랴? 아니면 니들끼리 열심히 30분 더 할랴?
아! 이 장면까지도 강의가 있어 좀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 청소 다 했는데 선생님 왜 안 와? 옆반 다 가잖아! 아! 야, 담임이 그냥 가래! 아! 지금까지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